두 번째, 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자 봐요. 태. 자, 과정으로 보니까 이제 절에서부터 이제 태로 왔네요. 요 절은 완전히 끊어진 거야, 이제. 절초봉생지예요. 완전히 어떤 것이 싹 끊어져 가지고, 아주 전혀 무엇인가가 없을 듯한 그런 관계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태기가 생기는 거예요. 태기. 태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아, 임신했구나, 회임했구나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임신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태기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요 12운성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보니까 양, 음양 간에 따라서 전부 다 어떤 녀석은 양포태를 사용한다, 어떤 녀석은 음포태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 포태를 얘기를 하는데, 양간, 음간을 따로따로 쓰지 않고, 음양간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을 우리가 음포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포태는 음은 필요 없어. 양만 쓰면 돼.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포태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부터 써요. 포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런 포자예요. 포자가 이런 포고, 태째는 요런 태자예요. 쌀 포자거든, 요게.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요 포를 가지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이라고 얘기하고, 요 태는 그냥 태예요. 절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런 끊어질 절자고, 태는 지금 배우는 태기의 요런 태자인데, 우리가 혹시 어렸을 때 이런 단어를 배우셨죠? 아이를 넣을 때 포대기에 싸다 포대기로다 없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 포대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 포태에서 나왔어요. 즉 포태에다가 요 기간의 기자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운의 기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태기, 포태기하지만 요 포대기라고 하는 그 포대가 뭐예요? 벌써 절태의 영역들.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이 씨앗을 회음으로다가 어머니의 이 뱃속에다가 이렇게 아이의 기운을 회음해서 임신해서 갖고 있는 기간. 이걸 우리가 포대기라고, 포태기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선 포대기는 뭐예요? 아이를 안고 다니는 그런 이불의 종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대기의 어휘가 되면서, 어원이 되면서 한편 요 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포태, 포태, 포태 이런 단어를 써요. 절태, 절태 안 쓰고 포태, 포태 이렇게 쓴다. 포는 저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음포태, 양포태 이런 단어들이 포태라고 하는 것이 이 포는 절이고 태는 그냥 지금 배우는 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양포태법, 음포태법 이렇게 쓰는 포태로서의 태. 여기는 바로 태기가 있으면서 지금 막 무엇인가가 생긴 결과랍니다. 아이가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가 딱 임신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보통 여명들은 조심하지요. 조심 그 자체야. 왜? 아이가 들어섰으니까 조심해야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도 조심조심하잖아요. 그래서 태를 놓잖아, 일찌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조신해. 조신해. 그리고 음전하고. 사람이 밝거나, 화나거나, 적극적이거나, 활동적이거나, 그러질 않아. 뭐예요? 소극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어. 무엇을 지향하나? 무한평화예요. 이 일제 태를 놓은 사람들은 싸우지를 않는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 누군가가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 왜?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 그래서 수동적이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 장남 장녀가 일찍 태를 낳았다. 그럼 장남 장녀 역할이 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본인이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 돼버려.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요 태를 놓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해보면은 외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착하다고 느껴. 착하다고 느껴져요. 이것이 무슨 선하다고 하는 반드시 그런 이런 선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착하다. 왜 말이 없고 행동이 소극적이고 굼뜨고 나서지 않고 그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바보스러운 구석이 없잖아 있어요. 너무 착하니까 무시해도 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인 관계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제 태를 놓게 되면은. 근데 이제 태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점도 있겠죠.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태를 놓게 되면은 이 태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이 기 주의의 대명사야. 그리고 대단히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절태는 세트라 그랬어요. 절은 어땠어요 여러분? 지껏 죽이 바빠. 절이 망한다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친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퍼주다가 귀가 얇아서 그냥 무서운 게 없어 막 나가. 근데 태는 그 자체가 이미 회음. 태기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호하는 이 형태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대단히 베타적이에요. 베타성이 너무너무 강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남자라고 한다면 왕자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라고 한다면 공주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 태를 놓은 사람이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쟤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쟤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형제 중에서도 그래서 태를 놓게 되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먹고 산답니다. 부모도 보잖아요. 누가 새끼 중에서도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알잖아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태의 어떤 입장들이랍니다. 그래서 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장점도 많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점도 있더라. 그러니까 태를 놨으면은 기본적으로 대업을 논한다 못한다?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를 놓은 사람들은 주로 사업가가 아니고 주로 뭐예요? 직장이에요. 직장인을 하셔야지만은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태를 놓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냐면 일제 태를 놓게 되면은 대단히 이러한 어떠한 대인관계 뭐 등등의 어떠한 보호를 받을 만한 어떤 요소들, 어떤 모성애를 자극할 만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를 떠나서 일지가 태로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성이 무척 좋아해요. 이성이 무척 호기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태를 놓은 사람들은 여명 입장이든 남명 입장이든 그 이상 상대방의 이성이 무척 좋아해. 여러분 뭐 병자 무자 쭉 보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명의 입장도 태를 놓게 되면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조금 강한 남자들이 좋아해요. 보호하려고. 그런데 이 태를 놓게 되면은 연애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연애 기술이 꽝이야. 왜? 내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음을 안 가져. 그래서 이 태를 놓은 사람들은 연애운 꽝이랍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의심하고 그래서 받아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태를 놓은 사람들은 일단 사랑의 기술, 사랑을 어떠한 왜 스스로가 자꾸 배타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스케일을 놓게 되면은 이 단점을 우리가 논한다면 남명의 입장에서 태를 났다 그러면 무엇이 심하냐면 잔소리가 심해요. 보호를 잘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 딴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타인의 입장에서는 잔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 다음에 계산적 요런 걸로 인해가지고 아주 남명의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 태를 놓은 남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내 자식하고 결혼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태를 놓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여자가 고생해요. 잔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소리를 이제 이 태를 놓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일주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태를 놓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남자 입장에서는 듬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아까 우리는 절을 가지고 오행으로다가 우리 그 얘기를 해봤고 십성으로다가도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태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이렇게 태를 가지고 태를 가지고서 어디다 대입을 하냐면 십성에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십성에다 대입을 하면 비식재관인이 있어요. 만약에 비겁이 태지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비겁은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가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형제자매들이. 그 다음에 식상이 태지로 들어와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식상이 절로 들어와 있으면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사내기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가댁하고의 인연이 멀어진다고 얘기했고 근데 절은 감성계가 끊어진 거야. 식상은 감성계죠. 감성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제 절을 놓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팍팍팍팍 남성스러워요. 식상이. 근데 식상이 태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감성계잖아. 감성계가 소극적으로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 주장이 불분명해. 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강해요. 자기 주장이. 왜? 의식을 안 해. 식상 자체가 있다 없다 자체가 아니라고 해. 감성계 자체가. 근데 여기 감성계가 있는 태로 들어와 있어. 자기 주장이 애매모호한 거야.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이렇게 태로 들어오면 여명의 입장에서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본답니다. 근데 자식에게 휘둘려요. 자식에게 휘둘려. 그러니까 본인의 뜻으로다가 자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고집에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자식한테 맞고 사는 부모들이 있죠. 그쵸? 그게 태를 놓으면 그래요. 자식이 그 다음에 내가 뭐 보통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남편이 무슨 부인을 때렸다거나 우리가 때렸다면 그런 측면을 생각하는데 여명이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절에 놓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가 부모가 태를 놓으면 그 태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욕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더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지를 놓게 되면은 주로 자식도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몰려 놓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렇게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쪽으로 몰려 있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태로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식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쟤는 태는 남명 입장에서 태가 식상에 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처가가 굉장히 소원하답니다. 소원해요. 처가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태로 들어와 있어요. 쟤는 돈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재물의 덕을 볼 수가 없어요. 태에 놓이게 되면은. 그런데다가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의 죄를 가지고 논다면 음덕을 논할 수가 없답니다. 차라리 제가 절로 들어와 있으면은 콱 말아먹든 콱 망하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천우신조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태에 들어와 있으면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태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 직장생활을 잘 통해서 아니면은 사업을 하든 저축을 1순위에 두지 않으면 노후가 이 사람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태에 놓였다고 한다면 저축할 것, 그 다음에 직업도 우리가 사업보다는 자영업보다는 직장생활에 치중할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 이렇게 재성이 태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부인이 쉽게 말해서 처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까처럼 절로 들어와 있으면 아예 살다가 인연하지만 이 재로 태가 들어온다면은 살긴 살아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관이 태로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관이 태로 들어오면 말이죠. 이 사람은 천억 없어도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그 다음 우리 아까 얘기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태로 들어와도 대체적으로 남명의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잔소리가 많지만 어쨌든 뭐 태가 들어오면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관이 태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 직장에 오랫동안 이 태로 들어오게 된다면 태는 10개월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이 있어요. 10개월이라고 하는. 그래서 태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달인들이 많아요. 인내, 지구력이 강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의 직장에 오래 롱런 해야지만은 직주의 이동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태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되게 모친떡을 논할 수가 없답니다. 모친떡, 즉 음떡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인이 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경야독한답니다. 주경야독은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투자 쪽들이 많아요. 투자 쪽. 그래서 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이콘이 소극이야, 소극적이야, 대단히. 있는 듯 없는 듯 유야무야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직장 단체 생활을 쭉 해보면은 어떤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조용히 있다고 한다면 되게 아마 태를 놓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남명의 입장도 보게 되면 이런 태가 있어. 이런 태가 이 병자태가 있어요. 남명은 여기서 태양의 흑점이거든. 블랙홀이에요. 남명의 병자는 아주 나서기를 잘해요. 이상하게 이 관이 이제 정관과 편관이 록에 놓여가지고 나서기를 잘하는 이제 편인데 이 사람들은 식상 자체도 전부 다 어떻다고요? 전부 다 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흑점에 놓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나서기를 굉장히 잘한답니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태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태를 태지를 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병자태가 이렇게 있어요. 병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해가 있어. 그 다음에 무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임오가 있고, 그 다음에 개삿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여섯 개가 있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사업가의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일지에 태가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일지에 자 배우자 궁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태가 있어요. 배우자 궁에 배우자 궁에 태가 있다면 이 사람은 보자고요 정관이죠. 이것도 정관이죠. 정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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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재지요. 전부 다 뭐예요? 정관 정재. 정관 정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간 오합으로 보면은 천간 오합은 갑기, 을경, 병신, 그 다음에 정임, 그 다음에 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간 오합 음양의 합들이 있죠. 이렇게 전 이렇게 있듯이 뭐 전부 다가 보면은 요 본기가 임수고 여기 본기가 계수고 그렇죠? 여기는 해중 갑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건 뭐 물론 토국수에서 뭐 임수가 있고 여기에 합하는 것은 갑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관합하고 여기는 정화하고 본기가 있고 여기 보니까 계사라고 하는 것은 사무경병 하는데 보니까 여기 무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병자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당연히 자임 계수하고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이 정제 정관의 특성들이 합리적이면서 그 다음에 이성적이면서 일탈의 기운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제 정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제 정관을 놓으면 나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난 바람도 안 피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행동 거지가 보수적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조심, 조신, 소극적, 뭐 평화.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얘기야. 보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 태를 났다 그러면 사람 됨됨이가 어때요? 점잖아요. 그리고 일제 태를 났다 그러면 사람이 잘생겼어.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이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죠? 일제 태를 놓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얼굴을 안 봐도 그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녀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전부 다 일제 태를 놨다 배우자 궁에 배우자 자리에 태를 놨으니까 배우자고의 관계는 어떻을까요? 유야 무야야 무정 지상이야. 쉽게 말해서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유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지 절을 놨다, 일지 태를 놨다고 한다면 되게 무정지상이에요. 근데 자 보실까요? 남자든 여자든 내가 바라는 자체가 뭐예요? 정관 정제잖아요. 전부 다 내 지지가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정제 정관 나의 배우자는 나는 대단히 정관스럽고 정제스러운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나의 일간이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정관스러운 남편을 원해요. 나는 관스러운 정관스러운 바르고 합리적인 이러한 부인을 원해요 하는 일간의 뭐예요? 정제정관의 심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편들이 허접하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배우자가 부부가 부인이 허접하다고 한다면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생각이든 행동이든 반듯함을 본인이 추구하려고 하듯이 그 배우자 역시 반듯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지에 태를 놓은 사람들이 해로를 하려면 첫 번째 그 배우자가 반듯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를 딱 볼 때요 일주만 딱 보고서 태를 놨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 벌써 알아야 돼. 근데 요즘 젊은 여자라고 보자고요. 어떤 남자를 원할까요? 돈 많고 그렇잖아요. 키 크고 멋있고 조금 더 재미나게 얘기하면 돈키호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돈 많고 키 크고 테크닉 좋고 호남이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돼 있다고 한다면 태를 놨다고 한다면 남편을 고르든 부인을 고르든 반듯함의 목적을 둬야 돼. 그 사람이 생각과 사고가 반듯함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태를 놓은 사람들은 다 이혼한답니다. 그래서 태를 놓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반듯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 반듯함이 오래 갈 수 있으려면 자기 직장에
평생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인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반듯함으로 결혼했다가 다 이혼해. 그래서 여러분 태해놓은 사람들이 팔자가 기구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남명은 잔소리가 심하고 여명은 대단히, 그리고 남녀명이 전부 다 공통적이야.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 게을러. 여러분 정제 정관을 놓으면 그 특징이 있죠. 게으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 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일찍부터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가주의 역할을 자기 스스로가 자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본다면 병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병자 무자는 전부 다 뭐예요? 화토동법이에요. 그렇죠? 병자든 무자든 잘생겼어요 사람들이. 근데 둘 다 한 사람은 무자는 정자를 놓고 여기는 정관을 놨죠. 그래서 이 병자 일주들은 대개 공직 또는 공기업체 관리하는 데서 근무를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단지 이 병자들은 태양 아래 흑점을 나서 남자들은 잘난 체를 해. 내가 블랙홀을 났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에서 만약에 병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술집에 가셔야 돼요. 왁샥왁샥왁샥 해서 오늘은 어디 갑시다 오늘은 갑시다 이렇게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 정해일주들은 뭐 남녀명이 되었던 간에 이 별이 바다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해일주들은 영성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무자일주들 정자를 낳죠. 그래서 무토를 낳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성, 그러니까 재적 성취를 추구하려고 대단히 하여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무자일주 정도 되게 되면은 우리가 육수를 낳았다 이래가지고 아주 팔방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자도 그렇지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회를 놓게 되면은 이것도 정자를 낳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천간오합의 합은 정관을 낳았어요. 기회는 원래요. 그렇습니다. 원래 정제를 놓은 게 아니라 정관을 놨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관, 일찍부터 관과 연관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팔자가 편한 사람들. 그래서 이 기해의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세무공직자 또는 이 기토를 놓고선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 되게 요즘 기토 놓은 사람들이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축일주하고 기해일주가 이제 대명사들인데 대체적으로 이 기해일주를 놓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정제를 나서 일찍부터 직장생활을 차근차근히 해나간다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근데 이모를 놓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도 재성이 됩니다만 재성도 이모일주의 재성은 대표적으로 목욕, 숙박업, 관광, 호텔, 여행 이런 쪽에서 성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계사일주는 우리가 보통 이 정해일주와 더불어서 천을 기운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계사일주들이 대체로 여명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절대 노는 사람들이 없죠. 반드시 자기가 집을 일으켜서 남편들을 이끌고 가는 막 그런 사람들이고, 여명의 계사일주 정도 되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한 낮에만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팔자가 호명으로 들어가기 쉽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리가 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팔자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 사주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태라고 한다면은 다른 거는 다 접어두시고 대단히 소극적이면서 평화지향적이면서 조용하면서 그러면서 대단히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2운성의 대략적인 어떤 개념과 고찰, 그 다음에 절과 태에 대해서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